일본 언론이 개봉 전부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개봉했던 영화 군함도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일본에도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 스타 송중기 씨입니다. 군함도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풍부다 여러분들은 당시 불거졌던 군함도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들이 삭발해야 되는 배우들이 많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한류를 의식해서 출연을 망설이는 배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일본 시장이 사실 한류로서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한류 스타들이 공들이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내가 놓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군함도 그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을 때 내용도 그렇고 조금 뭐 배우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굉장히 전쟁 씬도 있었고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중기 씨는 오로지 감독과 작품만 보고 선택을 출연을 결정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유승환 감독을 향한 팬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영화 베테랑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1,000만 감독이 됐잖아요. 그런데 송중기 씨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쉬는 시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대요. 근데 특히 베테랑 시나리오 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휴가가 나와서 이제 베테랑을 두 번이나 받고 생각을 했대요. 다음에 혹시 류승환 감독님이 나한테 작품을 주면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자신에게 시나리오가 옵니다. 그게 바로 군함도였어요. 그런데 당시 송중기 씨가 태양의 후예로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치솟았을 때라서 사실 이거를 출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된 건가요? 시나리오를 보고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곧바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선택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요. 너무나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한 것 같아서. 아니, 같은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송중기 씨 같은 한류 스타가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송중기 씨는 사실 이 군함도를 찍었어도 많은 팬들이 이제 등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송중기 씨 같은 한류 스타가 출연함으로써 더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정말 노이즈 마케팅처럼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류승환 감독이랑 코드가 되게 잘 맞았어요. 군함도 제작 발표회 때 일본 신문사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영화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 류승환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해결할 건 해결하고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갑을 관계도 아니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군함도라는 그 이야기를 이 영화 때문에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스토리를 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선 그 섬을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서 관광지로 하는데, 역사를 또 다르게 맞아, 또 설명하고 잘못된 역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유승환 감독의 이 시도가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저희가 제가 일했던 매체에서 하시마 섬을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내부적으로 굉장히 관광지처럼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뭐 한국인이 끌려서 일을 했었고 이러면서 과자를 파는데 삼각 모양의 과자를 파는 거예요. 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모양의 과자를 팔아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송중기 씨가 군함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인터넷 접속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일하는 분야니까 연예 뉴스를 먼저 찾아봤는데, 요즘은 정치, 사회 이런 분야 쪽의 뉴스를 더 먼저 많이 찾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함도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 이경영 씨에게
얼핏 들은 거예요.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광고 촬영이 있는 날 아침에 좀 눈이 일찍 떠졌는데 그 대학생들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갔다고. 홍준기 씨가. 네. 근데 차에서는 내리질 못했대요.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게 또 연예인이잖아요. 좀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몰랐던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군함도를 찍은 뒤에 송중기 씨가 자기의 시야도 되게 넓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기부는 소속사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아. 이후에 송중기 씨 팬들도 나눔의 집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네. 개념 배우가 있으면 개념 네. 팬도 그러니까요. 생기게 예. 마련이죠. 예. 그런가 하면 제작비 100억의 대작 드라마를 한류 스타들이 잇따라서 거절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 2012년 K채널에서 방송된 각시탈입니다. 아, 각시탈. 아. 네. 예. 제목만 들어도 다들 아 하시는데 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국의 토종 히어로 이야기잖아요. 네. 그들 그 수탈을 하는 일제의 그 항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활약상이 굉장히 정의로운 반면 일본인들은 굉장히 악하게 그려지는 그런 작품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일본 매출이 큰 한류 스타들이요. 각시탈에 출연하게 되면 이제 일본 활동에 제동이 걸릴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작 발표회에서 연출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날 현장에 있었는데 2011년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는데 이 캐스팅이 너무 어려워서 2012년 5월에야 방송을 할 수 있었다라고 네, 이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배우들이 이 드라마 내용을 먼저 알고 나서 출연에 난색을 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 캐스팅 선상에 오른 배우가 당시에 7명 정도였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게 직접적인 장면들이 많았지만 일장기를 이렇게 잘라서 찢어서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다른 작품보다는 더 캐스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각시탈 출연을 거부한 배우들을 찾아야 된다. 찾아서 혼쭐을 내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들끓었고 한쪽에서는 일부러 출연을 거부한 배우들로 조금 이 언론 플레이를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댓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보다는 정말 많이 속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서운해서. 저도 뭐 속상해서 밝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제가 만약에 매니저인데 제 배우가 한류스타예요. 근데 항일 정신이 담긴 드라마나 영화가 제안이 왔으면 제 배우한테 선뜻 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누가 거절했냐 이 배우를 찾아서 막 질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결국엔 주인공으로 주원 씨가 캐스팅돼서 네.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났어요. 캐스팅이 하도 안 되니까 윤성식 감독님은요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빵왕 김탁구 오작교 형제들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주원 씨를 캐스팅하게 되는데요. 이 주원 씨가 눈에 힘을 딱 주면은요. 이렇게 그 만화 속에 이제 만화 속에 이게 네모난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딱 되면서 그거를 보고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주원 씨가 뭐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그 전까지 이렇게 원톱 주연을 맡은 작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 스타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주원 씨는 차세대 한류 스타가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광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스타였는데 이제 한류 스타 타이틀이 이제 욕심날 법도 한 상황이었는데 주원 씨도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요? 네. 주원 씨는 한류도 중요하지만요. 좋은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과 연기 폭을 넓힌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각시탈에 출연하면서 주원 씨의 인기가 일본 내에서 인기가 그냥 돌이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오히려 일본 팬들이 막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신기하게도요. 이 각시탈에 출연하면서 주원 씨의 인기가 일본 내에서 인기가 그냥
돌이 올라갔대요. 아~ 올라가서 오히려 일본 팬들이 막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요. 이게 말이죠. 보통은 욕하려고 보다가 유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원 씨, 그건가 진짜.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너 어디 한번 걸려봐. 뭐 해봐. 뭐 이랬는데. 사진 잡으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매력 있고 주원 씨. 그래서 쏙 빠져든 거 아닐까. 예. 또 아니면은 이제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다 지어낸 거다. 픽션이다. 어허. 라고 생각하고 봐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드라마의 주소비층이 과거는 이제 일본의 한 40, 50대 이상의 그 여성들이 주소비층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20, 30대들도 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해묵은 역사 논쟁과는 조금은 이제 그 컨텐츠를 분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그리고 이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이렇게 좀 분리하는 스타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라면 과거의 어떤 뭐 역사 문제를 설령 다룬 그 컨텐츠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로 좋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일본 내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원 씨의 어떤 연기력과 그 꽃미남 비주얼이 통한 거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뭐 꽃미남의 연기 잘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하나 봐요. 그 당시 일본에서 반응이 굉장히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시탈이 실시간 방영되면서 댓글이 이제 막 붙은 거예요. 일본인 1 반응이 멍청이들아 이거 일본 가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일본인 2가 아 몰라 주원상 가꼬이. 일본인 3 각시탈 나타났다 주원 멋지다. 일본인 4 일본 수사 나쁜 놈 이런 반응이었다. 일본을 까는 거야 라고 맨 처음 됐는데 댓글을 달았는데 그 뒤에 다 주원 씨한테 엄청 몰입을 해서 본 거네요. 그렇죠. 예. 진짜 배우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주원 씨의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 흥행보다는 의미 있는 작품 선택으로 개념 행보를 보인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이분 타이틀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일본 저격수, 반일 배우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네. 영화를 통해서 아픈 한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힘써온 배우 바로 이재훈 씨입니다. 이재훈 씨는요 2017년 영화 박열과 그리고 I Can Speak에서 애국하는 청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사실 박열에서 관동 대학살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목숨 걸고 투쟁했던 조선의 아나키스트 박열을 연기를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잘 표현한 포스터가 기억나는데 전 처음에 이재훈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홍석천 씨 말씀대로 이재훈 씨가 아니라 류승범 씨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꽤 됐었어요. 그리고 이재훈 씨 평소에 그 작품들도 보면 반듯한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출연했던 건 또 이제 I Can Speak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 이분들이 미군 하원 의회에서 공개 청문회에 참석해서 일본군의 만행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구급 공무원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시대와 캐릭터는 다르지만 일본을 저격하는 스토리는 일맥상통하는데요. 일본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작품을 연달아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뭐 연기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요. 자신이 매개체가 돼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박열을 찍으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I Can Speak 출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감독님 때문에 출연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렇지. 왜냐면 이 박열은 이주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고 I Can Speak는 김현석 감독님이던데 두 분 다 이름 있고 충무로에서 워낙 유명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한 신뢰,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신인 감독이나 무명 감독이었다면은 이재훈 씨가 선뜻 출연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은 이재훈 씨는 독립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영화에서 주목을 받았던 배우였기 때문에 대본이 좋고 어떤 의미가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아마도 덤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훈 배우는 그런 배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 Can Speak는 이게 흥행이 잘 됐죠. 꽤 됐을 때 됐어요. 네. 네. 홍석천 씨 말씀이 딱 맞는 게요. 이재훈이란 배우가 맨 처음 영화계에 각인된 게요. 파수꾼이라는 독립영화였는데 그게 윤성현 감독이라는 분이 찍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상업영화 데뷔작의 사냥의 시간이라고 찍는데 거기에 또 이재훈 씨의 주연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감독과 그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네임 밸류나 혹은 그냥 작품의 크기 그 정도를 보지 않고서는 작품 자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인터뷰로 이재훈 씨를 만났을 때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 팬들의 지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건 엄청난 용기 아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는 배우로서 굉장히 멀리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 인기를 얻고 그 다음 작품으로 인기를 얻고 내가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